그리고 지금 초반에 승률이 상당히 높고 정말 내 외곽에 안정된 그런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 팀의 1라운드는 SK가, 2라운드는 KT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양 팀 두 경기에서 각각 득점의 합이 똑같네요. 똑같이 82.5득점을 평균했고요. 네. 아, 이 2라운드 때 경기를 리뷰를 해보자면 네. SK가 상당히 3쿼터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차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순간의 방심, 좀 안일함이 KT한테 발목을 잡혔고 네. 또 그때 부산 KT의 그 집중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매치 포인트입니다. 평균 득점 1위 KT와 2위 SK. 화끈한 공격 농구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양 팀. 오늘 경기 승리를 하는 팀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이제 팀 컬러인데 리바운드와 속공을 중심으로 한 SK와 역시 양국 농구죠. 외곽 포를 앞세운 KT. 어느 팀이 더 팀 컬러를 잘 살리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격력 1, 2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득점을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책과 리바운드예요. 네. 리바운드 싸움에서 이기는 팀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오늘 키플레이어인데요. 역시 뭐 SK 공격농구를 이끄는 김선영 선수와 이번 시즌 정말 뭐 MVP 페이스로 가고 있는 허훈 선수의 맞대결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두 선수 대단한 선수고 팀을 책임지는 포인트가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국가대표에서도 포인트가드를 맡은 주책을 맡고 있는 선수답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김선영은 트레이션, 또 허훈 선수는 석점 출신 강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앞선에서부터 아주 불꽃이 튈 것으로 예상이 되는 SK와 KT의 3라운드 맞대결이고요. 또 SK는 최근 2라운드 MVP로 최준영 선수가 선정이 됐잖아요. 페이스가 좋습니다. 네, 최준영 선수도 지금 SK가 1위를 달리는 그 여러 중요한 요인 중에 최준영 선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공수에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KT 소닉 부분 허훈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팀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 최근 많이 들고 있는데 허훈과 양홍석의 호흡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네, 양홍석 선수가 조금 어린 선수들 보니까 그날의 기복,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기복이 있는데 요즘의 페이스는 양홍석 선수가 상당히 좋아요. 네. 또 경기 전에 몸 푸는 모습을 봤는데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모습을 예상해 봅니다. 예. 허훈 선수에게 계속해서 너무 많이 의존이 됐더라면 지금의 5연승은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수비력이 좋아지면서 또 서동철 감독이 투지에 있는 수비력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네. 그 점이 먹히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고 SK는 지금까지 연패가 없는 팀이에요. 그렇죠. 네, 그만큼 탄탄하고 조직력을 갖춘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승부처에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10개의 구단 중에 최강팀이다. 정말 넘지 못할 팀이라는 인상은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즌 14승 5패 현재 1위. 홈에서는 6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서울 SK 나이츠입니다. 지난 2라운드 MVP로 선정된 최준영 선수까지 지금 코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양 팀 선수들이 인기도 상당히 많은 선수가 포진되어 있고 네. 젊은 선수들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MVP가 또 허훈 선수였고 오늘 2라운드 MVP 최준영 선수에 대한 시상식이 또 있었는데 최준영 선수가 사실 아직 본인은 개인 기록에 대해서 더 욕심이 많다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개인 기록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무 욕심을 내면 또 안 돼요. 네, 선수가 충실하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홈팀 SK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최성원, 최부경, 최준용, 장일원이 안영준이 나왔고요. 최성원 선수가 일단 오늘 초반에 허훈을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서울 SK는 계속 시즌에 이런 베스트 라인업을 갖추면서 문경 감독이 시도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최성원 선수가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정팀 부산 KT의 선발 라인업도 만나보겠습니다. 허훈, 김영환, 양홍석, 바이런 멀린스, 김민욱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김영환 선수가 오늘 통산 500경기째 출전인데 역시 뭐 베테랑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죠. 네, 연승 중에 경기를 계속 이기면 한 두 선수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여러 선수가 있지만 김영환 선수도 주장으로서 정말 묵묵하게 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역대 36번째로 500경기 출전 기록을 오늘 달성하게 되는 김영환 선수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뭐 양 팀의 분위기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인 만큼 초반에 어떻게 분위기를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비와 리바운드는 기본이고요. 네. 양 팀의 색깔을 잘 나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희와 멀린스가 하프라인에 서 있습니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최준영 선수가 공을 따내면서 SK가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자리원이 현경. 네, 첫 번째 공격은 선수들이 많은 움직임을 가지면서 볼을 한 번씩 만져보는 그런 오펜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 자리원이 커닝 플레이 안영준의 득점. 네, 커팅도 좋았지만 원희 선수의 패스가 아주 좋았네요. 네. 전개로 첫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울 SK입니다. 이제 KT의 공격. 네, KT도 마찬가지로 여러 선수가 다 공을 한 번씩 잡는 그런 오펜스를 펼치고 있어요. 바이런 벌린스 포스트업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진짜 큰 선수가 페이드어웨이를 던지면 굴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KT는 1대1 공격을 통해서 벌린스 선수가 첫 득점을 했습니다. 오늘 KT가 승리한다면 6연승인데 6연승이 8년 만이라 그래요, KT가. 아, 대단하네요. 네. 자, 차준용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턴오버. 터훈 바로 앞쪽 뿌려줬습니다. 양홍석, 중점, 득점 올라갔습니다. 양홍석의 득점. 네, 양홍석 선수 첫 번째 득점을 성공했고. 네. 아, 이 선수가 만약에 살아나면 상당히 무서운 선수거든요. 예. 네, 요즘 페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양홍석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평균 15득점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시즌 초반에는 좀 부침이 있었거든요. 네. 컵에서 최준용 살짝 빗나갔습니다. 자, 이 볼을 최부경이 처리면서 공격 리바운드로 연결했습니다. 자밀원이 스팀 모브. 자, 두 명 사이 갇혔고요. 하지만 이 볼 립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센스 있네요. 네. 높이는 멀리 선수와 양홍석, 김민우 절대 SK에 밀리지 않거든요. 네네. 이번엔 양홍석의 돌파 짧게 건넸습니다. 자, 열렸어요. 허둥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를 최준용이 잡았습니다. 자밀원이 밀고 들어갑니다. 손으로 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준용 선수가 올려놓을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박스아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우선 원희 선수가 멀리 선수한테 원활하게 공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KT 입장에서 좋습니다. 네. 1라운드 때는 원희 선수한테 워낙 많은 골밑 득점을 허용했거든요. 그렇죠. 네, 멀리 선수가 그래서 어렵지 패했는데 2라운드 때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네. 원희 선수가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준용 자유투 1구를 놓쳤습니다. 사실 리바운드에 SK가 조금 더 강점이 있긴 하지만 KT의 높이도 뭐 밀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 SK가 지는 경기에서는 리바운드를 이긴 적이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문경현 감독도 상당히 리바운드에서 강점 선수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 접수 5대 3. 허훈. 머리스와 2대 2. 안쪽으로 바로 넣었습니다. 양홍석 끝납니다. 네, 좋아요. 지금도 볼 흐름이 아주 좋았네요. 양 팀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수비적인 팀은 아니에요. 네. 수비에 정말 강하고 끈적끈적인 조직력은 아니지만 높이가 있고. 최준영의 노력 패스. 네. 아, 최준영 선수가 1쿼터의 시작부터 득점 어시스트 좋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깔끔한 어시스트로 최부경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자, 최성원이 살짝 붙어 있는데요. 밀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트업 이후에 레이업 양홍석. SK에 최준영이 있다면 KT에는 양홍석 선수가 있네요. 네. 양홍석 선수 최근에 좋은 페이스. 오늘 경기도 초반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성원 외곽으로 최준영. 자, 비하인드 백 패스인데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패턴이었는데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허훈, 김영환. 자, 멀린스가 동료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많은 움직임, 멀린스 짧게 건넸습니다. 허훈, 쏘는 척. 원인을 피하면서 반대쪽으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샤클라 2초 남았는데요. 부딪혔지만 반칙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턴오버. 네. 반칙이 나올 뻔 했어요. 네네. 네. 여기서 드리블을 잡는 바람에 패스할 곳이 없었고. 예.
양호석 선수는 본인은 맞았다고 네. 파울이 아니냐고 항의도 해봅니다. 그냥 터치아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희와 월린스의 1대1. 네, 원희 선수가 이제 예. 작은 원이 안 들어가네요. 원희 선수의 높이가 좀 부담되는 것 같긴 네. 합니다. 김영환, 양홍석. 네, 스위치 디펜스가 나왔고. 자, 반대편 빈 곳을 찾아왔습니다. 허훈, 속여놓고 스텝백, 석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안영준이 따르면서 바로 트랜지션. 최준이요. 최성훈이 던졌어요. 석점 실패. 팀의 덕점은 아직 말을 듣고 있지 않네요. 네. 속도를 고치는 허훈 그리고 짧게 김민우. 김민우 리버스 백이어 승점. 네, 좋습니다. 네. 양 팀 뭐 통신사 대결답게 오늘 뭐 속도 싸움이에요. 네, 그러네요. 안현준의 레이어 입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양 팀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발톱을 숨긴 그런 맹수처럼 지금 상대 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상태만 지금 탐색전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자, 양홍석 다시 빼줬는데 패스가 빗나갔어요. 왜냐면 서로 지금 이제는 3라운드쯤 됐으면 네. 서로 잘 알거든요. 네. 여기서 최성훈 선수는 반칙이 아니냐고 살짝 항의를 해봤는데요. 반칙이 불리진 않았지만 턴오버가 되었습니다. 요즘 KBL에서는 플라피 그런 파울에 대해서 라운드가 끝나면 발표를 하거든요. 네. 안영준의 선수 안 들어갔습니다. SK 김선영 선수 투입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수 10대 9. 다시 한번 스피드를 높입니다. 이슬이 불렸습니다. 김선영의 반칙. 무릎에 터치아웃 되기 전에 김선 선수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문경 감독은 이어서 김민수 선수까지 코트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성공 허훈. SK와 KT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선수 구성상 미스매치 상황이 잘 나지 않는 그런 신장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웬만한 가드 포지션 빼고는 웬만한 포지션에서 미스매치가 안 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에요. 12대 9 KT가 석점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운 패스 안영준 한 번 밀고 다시 원희에게 최민영의 선점 뒤로 길게 튀어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김선영. SK의 세컨 찬스 수비 따돌리면서 풀업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멀린스의 리바운드. 김영환 쪽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프라임 부분에서 최준용의 반칙. 네, 김건우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최민영 선수를 불러드렸습니다. KT 김윤태 선수 들어왔고요. KT는 김윤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부터가 좀 더 안정감을 찾는 네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 시스템인데 투맨 게임 바이런 멀린스 레이업 성공. 피켄놀인데 거의 자이트볼에서 점프를 한 것 같아요. 아, 전에 멀리서 점프를 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수. 지금은 SK는 원희 선수의 득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타이플라인 네. 쪽에서 점프 자밀 원희 이번엔 안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허훈이 달리고 있어요. 김윤태와 주고받고 멀린스에게 다시 건네받은 허훈. 자, 허훈이 두 명을 달고 김민우 거쳐서 다시 바이건 멀린스. 자, 포스트업 그리고 점프. 인앤아웃 리바운드 과정 반칙입니다.
3세트째가 되네요. 김선홍이 패턴을 실시했습니다. 김민수 핸드 김선영. 자, 스피드 받고 반대편 받았습니다. 샷클럭 한 자릿수. 안영준. 안영준 안 들어갔어요. 허훈 앞쪽 길게. 김민욱이 레이업으로 얹어놓습니다. 네, KT가 1쿼터에 빠른 트랜지션으로 지금 득점을 많이 올려주고 있네요. 네. 자, 16대 9. KT가 7점 차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1쿼터 3분 12초 남겨놓고 있고요. SK 김병훈 감독이 작전 타임을 눌렀습니다. 속공 전개 과정이 매끄러워요. 자, SK와 KT의 3라운드 맞대결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2라운드 MVP 최준용 선수의 소감을 경기 전에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 부담을 또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짜 너무 과분한 상인데 정규리그 MVP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도 힘들었던 적은 없고요. 기록이 좀 안 나와서 제 자신한테 좀 화가 많이 나고 있는데 7라시가 1위인 만큼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얘기는 여기 SK 팬인데 매일 와요. 매일 그렇게 노는데 그날 카메라가 잡아주셨더라고요. 예, 좀 안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편하게 놀고 싶어가지고. 예. 저희도 분위기 좋아요. 예. SK는 항상 준비가 돼 있고요. 또 이번에 통신사 라이벌이기 때문에 네, 지고 싶지 않습니다. KT 예, 지고 싶지 않아요. 예, 라운드 MVP 이렇게 뽑힐 수 있게 좀 팬분들이 좀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금 사랑받고 있는 만큼 또 그 사랑을 좀 돌려줄 수 있는 걸 이제 코트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준용 선수 2라운드 MVP, 과분한 상이지만 정규 시즌 MVP가 될 수 있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요. 뭐 최준용 선수 하면 팬 서비스가 또 특히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데 농구로 내가 받은 것들을 팬들한테 다시 돌려주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아, 훌륭한 생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최준용 선수는 매년 만점인 선수예요. 그렇죠. 네. SK 헤인즈가 나왔고 KT는 손틀이 나왔습니다. 자, 허훈이 한번 긁어냈고요. 에런 헤인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두 명에게 갇히면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샷클락은 9초 남았습니다. 지금 SK의 득점이 저조한 것은 골 밑에서의 득점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코너 쪽 헤인즈 직접 밀고 가네요. 킥아웃 반칙이 나왔습니다. 송트네 반칙. 네, 헤인즈 선수가 집요하게 지금 골 밑 돌파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네, 파울 결국은 얻어냈습니다. 헤인즈 자, 한번 흔들고 베이스라인 쪽 돌파. 자, 외곽에서 중점을 받았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김동훈의 석점포. 네. SK가 어려운 상황에서 있었는데 김동훈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오늘 경기에 첫 석점이 터졌습니다. 네, SK가 자랑하는 스위트 드롭존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김동훈의 반칙. 지금 1쿼터부터 지금 문경 감독이 지시하고 있는데 김동훈 선수의 석점점포고 골 밑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찬스가 잘 납니다. 쏜튼, 김민수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쏜튼의 점프슛. 안 들어갔고요. 티빈. 자, 리바운드. 마지막에 기념을 받고 나갔습니다. SK가 지금 쏜튼 드롭존을 시도하고 있는데 문경 감독이 2라운드 때도 이 지역방어 수비로 정말 저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득점을 많이 올려놓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1쿼터부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김현민이 공을 한번 긁었어요. KT가 공격권을 지켜냈습니다. 김선영 오른쪽을 봤습니다. 네, 김건우 다시 한번 이번엔 안 들어갔고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헤인즈 잡지 못했습니다. 김현태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갈라줬습니다. 김영환, 김윤태. 2라운드 때 이 드롭점 잘 깨지 못했었거든요. 네. KT가요. 네, 정말 맨투맨 스피고. 허훈 받고 속였습니다. 왼쪽 와이드 오픈 김영환 석점. 네, 요즘 김영환 선수 좋아요. 김영환 선수가 이 석점으로 통산 4,500 득점 기록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19대 12. 최준영 커린 레이업 못 쳤어요. 하지만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김건우 길었습니다. 자, 역시 바로 트랜지션 이어가는데요. 아웃 넘버 상황. 썬튼 레이업으로 마무리. 네, 최준영 선수가 좀 누워 있어요. 네, 아직 최준영 선수가 일어나질 못했는데요.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일단 KT가 다시 한번 속공으로 득점을 해냈고요. 네, 최준영 선수 다행히 지금 일어났습니다. 백도어 플레이에서 레이업을 하는 장면에서 조금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네, 1쿼터의 페이스는 5연승의 KT가 잡고 있네요. 에런 헤이즈 바로 선수들이 에워싸고 있어요. 김민수의 석점 길었고요. 해바운 자 여러 번 손 맞고 결국은 KT의 볼. 허훈 왼손 레이어 빅점. 정말 뭐 번개 같았어요. 네. KT의 전체적인 선수들의 리바운드라든지 달리는 모습이 경쾌합니다. 네. 23대 12. 11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인사이드 최준영 밀치 연속 올라가봤지만 안 들어갔습니다. 자 역시나 전개가 빠른데요. 김윤태, 김윤태가 직접 해결합니다. 네, 지금 벌써 25득점을 올렸는데 네. 속공 득점, 트랜지션 득점이 거의 10점 가까이 됩니다. 네, 네 수비에 이은 빠른 트랜지션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SK의 색깔이었거든요. 네네. 반대로 됐네요. SK는 지금 속공이 아직 한 차례도 나오지 예, 않았고요. 그만큼 수비에서 해법을 못 찾고 있거든요. 김선영이 자유키를 얻었습니다. 김윤태 선수의 반칙. 자, 16.3초를 남겨놓고 문경 감독, 다시 최문경, 안영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쿼터부터 선수 교체가 상당히 많아요. 네. 양쪽 감독들이 선수에 대비해서 그런 기용하는 그런 전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뭐 괜찮지만 너무 많은 점차로 벌려지게 되면 따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2급째는 성공시켰습니다. 김선영까지 굴러드리고 최성원이 들어왔습니다. 16.3초 남아있는 1쿼터. 공격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네. 손준이 볼을 운반했습니다. 허훈. 자이 그쵸. 이제 속도를 붙였습니다. 김현민. 김현민 놓쳤어요. 자 마지막 슛. 최준영이 던져봤고요. 안 들어갔습니다. 25대 13. 초반 분위기는 역시 KT가 잡았는데요. 네, 5연승의 그 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반대로 SK의 장점이 나오지 않은 1쿼터가 되겠습니다. 12점 차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학생체육관입니다.
SK와 KT의 3라운드 맞대결 신기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KT가 오늘 시작으로 원정에서 7연전이에요. 다음 홈 경기가 12월 31일이죠. 농구 영신 이벤트로 준비되어 있는 그 올해 마지막 방 경기인데 네. 예. 원정에서 조금 이제 사실 일정이 좀 빡빡한 편이죠. 네. 아 시즌이 길다 보니까 그런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KT는 이 원정 7연전이 하나의 또 봉수전 아니면 하나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1쿼터는 KT가 12점을 앞섰고요. 이제 2쿼터 KT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허훈, 멀린스가 막아줬습니다. 허훈의 3점포! 네, 좋아요. 허훈이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너무 점차가 벌려지면 3쿼터, 4쿼터에 못 쫓아갑니다. 네. SK. 지금 SK는 원희 선수의 득점이 나와야 돼요. 네.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포스터 미회 왼손으로 슛을 길었어요. 멀리 선수의 높이가 위력적입니다. 네. 허훈 속도를 살려가고 있다가 터치아웃. SK가 DB한테 2패를 했는데 네. 그 부분도 지금하고 비슷해요. 원희 선수가 꼬밑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경기가 좋은 경기 내용을 못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도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김영환이 동점을 3점을 못했습니다. 김영환. 분명히 맞으지만 SK는 공격적인 팀이 아닙니다. 네. 반대로 KT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KT는 공격이 되고 있고 SK는 지금 공격이 득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줄 선수가 아직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점차 많이 났어요. 최부경, 다시 원희. 자, 오른쪽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백보드를 활용하면서 늦죠. 네. 이제 원희가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감을 잡아가네요. 네, 31대 15. 스크린 활용하는 김윤태. 넘겨져서 멀린스에게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마이런 멀린스의 석점! 연속 3개의 석점슛. KT의 양궁농구예요. 그렇습니다. 팀컬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KT. 허훈, 김영환, 멀린스까지 연달아 석점을 터뜨렸습니다. 네, 지금 20점 가까이 지금 벌어졌어요. 네. 건네받는 안영준. 안영준이 던졌습니다. 라인을 밟았습니다. 2점 올라갑니다. 네, 쫓아가네요. 네. 34대 17. 정확히 더블 스코어. 각 팀이 가지고 있는 제일 잘하는 위력적인 부분 색깔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네. 허훈이 움직일 때 최성원의 반칙. 그 부분에서 SK는 분명히 트랜지션, 빠른 트랜지션, 속공 이거예요. 네. 지금 그 부분이 안 나오면 어렵습니다. KT가 3점슛 성공 개수가 경기당 9.6개로 전체 1위입니다. 네, 역시나 이번 시즌도 확실한 양궁농구를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중위권이 있을 때는 성공 개수보다 성공률이 좀 떨어져서 좀 안 좋았는데 네. 이제는 성공률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자, 좋아요. 게임 멀린스 한 번 더 백전달 좋게 김현비. 아 멀린 선수 정말 지금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본인이 정말 할 수 있었는데 APS 정말 멋있었습니다. 멋진 장면을 연출해 줬습니다. 멀린스의 환상적인 어시스트. 안쪽에서 안영준 선수가 끌렸습니다. 김영환의 반칙. 다시 양영석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다시 보시죠. 네, 패스. 정말 깔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구 묘미예요. 네. 센스가 있었어요. 네. 이런 걸 보고 농구를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를 합니다. 네. 포스터 자리를 원이 올려놓습니다. 예. 지금은 자리를 확실하게 잘 잡았네요. 원희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네. 1쿼터에는 봉쇄도 있었던 자리 원희의 공격력이 2쿼터에 일단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원희 선수가 멀린 선수 상대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 전에는 좀 높이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슛 성공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전에 최근 KT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양홍석 선수 만나봤는데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스스로요? 근데 요즘 뭐
팀이 뭐 상당히 5연승 중이고 또 저 또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는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그걸 안 하면 경기를 안 뛰어주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셔가지고 기분 좋고 또 근데 1위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1위는 거의 훈이 형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 굳은 일 같은 것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나이가 좀 어리고 젊으니까 팬분들께서 좀 많이 투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외모적인 부분 뭐 워낙 저희 팀이 뛰어난 형들이 많은데 저는 그 형들에 비해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뭐 SK가 1위 팀이고 좀 기량이 뛰어난 팀인데 저희가 5연승 할 때도 SK를 잡고 5연승 했기 때문에 이번 6연승까지 네, 꼭 잡아가지고 8년 만에 6연승 해보겠습니다. 네, KT 소닉뿐 8년 만에 6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양홍석 선수도 각오를 다졌고 지금 올스타 팬 투표 오늘 제가 경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허훈 선수가 지금 1위 그리고 송교창과 양홍석이 지금 2, 3위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젊은 선수들이 확실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시즌에는 이 젊은 선수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네. 최진용 선수가 4위입니다. 네, 최진용 선수도 점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양호 선수가 팀에서 본인보다 잘생긴 선수가 많다고 그러는데 본인도 괜찮은데. 아, 그럼요. 예, 겸손하게 얘기를 한 것 네. 같아요. 스위치가 됐습니다. 양호석 쪽으로 2위, 김선영이 마크하고 있고요. 자, 양호석 굳은 채로 공격 시도하다가 반대편 봤습니다만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드리블이 좀 너무 많았고 네. 이게 지금 함정이에요. 지금 베이스 라인을 조금 몰고 있거든요. 네. 원희 선수가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드리블을 간결하게 했어야 돼요. 그렇군요. 최준용이 건네받았습니다. 김선영. 자, 허훈이 바짝 붙었고요. 원희에게 다시 한번 원희의 1대1 안 들어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다툼 멀린스가 따냅니다. 김윤태가 다시 한번 물러섰습니다. 멀린스 차크가 7초 남았습니다. 반대편 길게 허훈 돌파 시작. 허훈 레이업 안 들어갔지만 티빈 역시 실패. SK의 빠른 트랜지션 안영준 선패 자밀머리. SK의 속공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네. 이게 SK의 농구고 SK가 잘하는 부분입니다. 네. SK 오늘 첫 속공이에요. 그러니까 속공이 되려면 스틸 아니면 상대의 슛미스에 의한 리바운드 이게 충분히 갖춰져야 돼요. 그렇죠. 15점 차가 됐습니다. 멀리서 이어받은 멀린스. 아, 또 아무도 없는 곳으로 패스가 향했습니다. 프로팀의 대결에서는 15점, 20점은 금방입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KCC와 전자랜드의 경기에서도 보셨잖아요. 네네. 네, 지금 깔끔한 속도. 김선영이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최준용 원희에게. 원희 반대쪽으로 돌면서 득점 실패. 최준용이 잡고 맞춰서 내보내려고 했지만 양홍석 당하지 않았습니다. 허훈 아웃렛 패스 길게. 김윤태 레이업 득점. 아, KT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몰아붙이는데요. 네, 리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속공 점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공 득점이 12-2, 10점 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첫 패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도 허훈 선수가 시야가 상당히 좋았고요. 아, KT가 젊은 선수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잘 네. 달리기 때문에 또 패스해줄 포인트 가드도 있고 속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요인은 갖추어 있습니다. 네. 자, KT 소닉붐의 지금 기간별 성적인데요. 1라운드에는 뭐 평균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팀이었고 2라운드에도 사실 초반에는 득점력이 좀 떨어지면서 고전을 했었는데
2라운드 마지막 3경기에서는 평균 90득점 이상, 그리고 3라운드 들어서도 2경기에서 평균 91.5득점. 이제 뭐 KT만의 어떤 색깔이 완전체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90점 이상 올린 부분에서 뭐 선수들이 그전하고 좀 다른 경기 내용을 보여줬어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전에는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무조건 슛을 쏘기 위한 동작, 그러니까 찬스를 만들어서 성공시키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슛을 던지는 거에 의의를 뒀다면 오늘은 좀 더 좋은 찬스, 또 완벽한 찬스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KT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수비도 좋아지고 그렇죠. 점수는 더 많이 올라가고 기록도 좋습니다. 예. 공격뿐 아니라 이제 수비까지 안정이 되면서 그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진 것이 최근에 5연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네, 포인트 가드, 포워드, 센터 이 포지션별의 구성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KT예요. 네. 오늘 경기는 현재 17점 차의 리드를 잡고 있는 부산 KT. SK 공격 김선영 원희에게 2대2 플레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멀리스가 원희를 따돌리면서 좁은 공간 패스를 건네주며 김윤태 오 크게 부딪혔어요. 안영준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지금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뻔했습니다. 안영준 선수가 바로 가서 네, 괜찮냐고 나부를 물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다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서울 선수를 좀 쉬게 해주는데 네. 이때가 SK에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샷클락 6초 남았습니다. 김윤태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최준용. 네, 빨리 가야죠. 네. 네, 또 샷을 났습니다. 김선영. 안영준. 안영준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블락샷! 김현민이 어느 팀에 따라왔습니다. 김현민 선수가 수비, 리바운드, 이런 블락 이런 쪽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쉬운 득점을 허락하지 않았던 김현민의 블락. 그래서 원희 선수를 노리는데 지금 엔트리 패스가 좀 위험했고요. 공격권 넘어왔습니다. 네, 멀리 선수가 원래는 수비력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닌데 예, 예. 요즘에 수비에서도 상당히 이제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코치세프가 그런 쪽에서도 연습이 되었을 것 같고 네. 상당히 신장이 크기 때문에 유력적입니다. 공을 뺏기면서 원희가 반칙을 했고요. 빗발은 3개째 서울 SK. 멀리스에게 찔러줬습니다. 멀리스 돌아서면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점프 리바운드. 지금 SK는 공격이 지금 정체되고 김선영의 돌파! 좋아요. 김선영! 레이업 득점! 아 정말 빠르고 네. 스텝이 현란합니다. 지금은 KT의 수비를 완전히 찢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 표현이 정말 제대로네요. 네. 세 명의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자 김윤태 멈춰서서 외곽으로 양용석의 석점 빗나갔습니다. 튀어나가면서 SK볼. 자 전태풍 선수가 들어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SK의 귀예요. 아 지금 멋진 동작이 내연 나왔고 자 볼을 한 손으로 끼면서 들어가는 방법. 이것도 아마추어나 다른 선수도 좀 배워야 할 점이에요. 예. 김선영 선수의 환상적인 돌파가 나왔습니다. 전태구 투맨 게임 원희 돌아서면서 레이업 앤드원. 네 이번엔 원희가 멀리스를 뚫어냈습니다. 초지 일간 계속 원희 선수를 활용하는 오펜스인데 네. 아 이번에는 좋은 바스켓 카운트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SK의 벤치도 멀리 선수의 수비력에 대해서의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략하는 건데 성공률이 떨어진 것뿐이고 지금은 SK가 따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SKT가 서울 선수를 시기 해줬기 때문에 공격을 만들어서 1대1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네. 멀리 선수와 양호선 선수의 개인기뿐인데
공격에서의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2점차가 됐습니다. 지금은 네. 공격자 파울이네요. 제가 볼 때는 서동철 감독이 너무 일찍 허우 선수를 쉬게 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지금은 김현민이 최준용을 넘어뜨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KT가 한번 흥이 나거나 기분이 분위기가 좋으면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네네. 그만큼 선수들이 자신감과 그 어린 선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번 다운되면 그걸 회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네네. 단시점이 있거든요. 조직을 좀 많이 타는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이 2주 있다가 이게 들어가면 전태풍 넣지 못했어요. 멀린스 리바운드. 멀린스 네. 선수가 확실히 높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를 이 부분에서 살려야 돼요. 돌파를 시작하는 양동석 그러나 볼을 놓쳤어요. KT의 턴오버. 네, SK의 완벽한 지금 이제 기회예요. 따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살려야 되는 또 SK예요. 자, 김서정 라인바크로 이동 선쪽 빗나갔고요. 튀어나간 볼을 양홍석이 잡아왔습니다. KT의 속공 기회. 양홍석, 김현민 골밑 득점. 전태풍 선수가 좀 밀렸는데요. 반칙은 없었습니다. 네, SK 입장에서는 아쉬움의 연속이고 네. KT는 다행이네요. 주격 기회를 한 차례 놓쳤던 SK고요. 자밀원이 막혔고 하지만 최준혁이 따라들면서 엔드원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네, SK 계속 골밑을 노립니다. 네. 멀린스의 에너지를 좀 많이 빼고 있어요. 그렇죠. 아, 솔튼 선수가 들어오면 높이에서 낮아지기 때문에 리바운드의 열쇠가 있어서 지금 서동철 감독은 계속 멀린 선수를 지금 교육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잘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경기는 4쿼터까지 치르는 것입니다. 네. 네, 4쿼터의 승부가 결정이 나요. 그래서 벤치에서 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최준용이 추가 자유투까지 넣었습니다. 오늘 6득점째 기록하는 최준용. 40대 29. KT는 턴오버 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찬스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김윤태 더블팀 붙였어요. 또 턴오버. 전태풍 스틸. 속공 기회 김선영 유로 스텝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김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40대 31 9점 차로 좁히는 서울 SK. 멀린 선수가 블락을 떠서 나가게 되면 인사이드에서는 SK의 강점인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네,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어요. 네, 지금도 함정 수비에 지금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수비 이후에 속공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서울 SK 추격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빅맨들도 잘 따라와 줘야 돼요. 그렇죠. 이 트레일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자, SK가 추격 흐름을 만들면서 아홉 점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서울 SK와 부산 KT의 3라운드 맞대결. 일단 서동철 감독이 타임아웃으로 한번 흐름을 끊었습니다. KT 하면 역시 이제 가장 강점은 3점 슛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현재까지 4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선수들이 볼을 잡으면 무조건 석점만 먼저 봤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움직이면서 동료들의 플레이도 보면서 또 돌파를 시도하면서 패스아웃 이런 부분이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성공률도 좋아졌다고 말씀해주셨다시피 2라운드에는 30% 초반대에 그쳤던 성공률이 지금 3라운드 지난 두 경기에서는 42.4%로 상당히 효율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석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양날의 칼이에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3라운드 때 지금 5연승 중에 부산 KT의 그 석점슛 성공률과 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네. 정말 적절하게 잘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시즌 전체로 보면 SK도 만만치 않습니다. SK가 사실 3점슛 성공률은 1위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시도나 개수 차이가 좀 나는 것뿐이죠. 네. 네, 허운 선수가 들어옵니다. 3점슛 성공 개수 1위 팀과 성공률 2위 팀의 또 대결이기도 한데요. 자, 농구와 끈을 고쳐맨 허운 다시 투입됐습니다. 40대 31, 9점 차. 지금 분위기는 서울 SK가 지금 잡아가고 있거든요. 네. 허훈 선수가 어떻게든 좀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됩니다. 허훈. 전태풍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베이스라인 쪽 돌파. 허훈! 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대1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KT에서는 많지가 않아요. 네네. 뭐 최성 뭐 김재도도 있지만 김재도는 좀 득점력이 약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밀번이 한쪽 응실 들어갑니다. 네, 원희 선수가 살아나네요. 예. 저 플로터에 가까운 훅슛이 오늘 처음으로 나왔어요. 허훈이 원위를 달고 나왔습니다. 양홍석 인사이드 기다리고 있던 멀린스. 허훈이 와이드 오픈 석점 빗나갔습니다. 김민수가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네, 김선영은 이제 달립니다. 네. 김선영 공을 지켜내면서 최진용에게 자밀 원위 다시 김선영 수비 사이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공격권은 SK인데요. 샷클락 8초. 그러니까 김선현 선수도 상당히 돌파에 대한 그런 부분의 강점이 있고 네. 의도적으로 많이 시도하거든요. 네. 집요하게 돌파를 시도하는데 알면서도 못 막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찬스예요. 최준용 코너 쪽. 자 쏘지 않고 원희에게. 시간이 없는데요. 3초, 2초. 자밀 원희 먼 거리. 들어가지 않네요. 자, 양홍성 잡지 못하면서 다시 SK 공격. 네, 이 부분은 좋지 않네요, KT. 캐치샷, 김맹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1분 안쪽 들어와 있는 이 쿼터. 허훈이 킥아웃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턴오버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KT. 달아날 수 있을 때 좀 더 2점 이상으로 달아나야 됩니다. 네. 선수들의 따라오려는 그런 의지를 꺾어놔야 되는데 계속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은 선수들의 호흡이 낮지 않으면서 턴오버가 됐던 KT 공격이었고요. 전태풍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희의 스킨 외곽으로 김민세 석점 빗나갔습니다. 네. 석점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아쉽네요. 허훈 김영환 네, 또 사이드 몰죠. 자, 커닝 양홍성 막혔어요. 최진용의 블락샷. 그리고 양홍성을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멀리 김민수 놓치네요. 멀리스의 높이. 네, 좋은 찬스를 놓쳤어요. 자, 김현민 바로 공격하지 못했고요. 원샷 플레이로 될 것 같은데요. 아, 찬스 났어요. 7초, 6초 시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허훈 다운 패스 멀리스 들어갑니다. 2.2초. 자, 바로 넘어왔고요. 전태풍 부딪혔어요. 박식! 아, 전태풍이 여기서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했네요. 네. 버저가 울렸지만 자유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태풍 선수가 잘 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바로 잘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선수는 상당히 허탈한 표정을 지어봤는데요. 지금 시간을 지금 체크하고 네네. 있는 것 같습니다. 버저 직전에 지금 반칙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0. 몇 초 정도는 시간이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또 석점이냐, 또 2점이냐에 대해서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0.3초로 조정이 됐고요. 투샷 주어지겠습니다. 네. 쿼터 마지막 순간에 또 이런 플레이 하나가 분위기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죠. 전태훈 선수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요. 벤치 앉았다가 다시 나오면 그런 체력이라든지 그런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완벽하게 100%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상이 생깁니다. 네. 자, 자유투 1구 놓쳤고요. 지금 SK는 전체적으로 자유투라든지 석점이 아직 0점 조절이 안 됐어요. 네. 네, 성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전태풍 선수도 올스타 후보인데 그 뽑히면 공약으로 올스타전 때 오토바이를 타고 입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득표수로는 예, 뽑힐 수 있는 가시권일 것 같은데 네, 뽑힐 것 같아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네, 재밌는 선수예요. 네.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44대 34. 정확히 10점 차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KT는 오연승의 기세를 끝까지 이어지면서 잘 풀어가고 있는데 아, 턴오버 좀 많이 나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잠실 학생 체육관입니다. 점점 내려가 이렇게. 그리고 점점. 모자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한번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저 인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인천 사람이죠. 네, 나는 진짜 인천 사람. 솔카 국내 가드 중 플레이 스타일이 제일 간지난. KBL 하든 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좀 잘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올스타전에 진짜 간지나게 드리블 한번 기대해 주세요. 김서령 선수의 4쿼터의 턴오버는 과학이다. 좀 턴오버가 중요할 때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 중요한 순간에 꼭 골밑이 노마크 못 넣던가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턴오버 하면 꼭 이겨요. 아니면 눈이 터지던가. 아무튼 과학 인정. 지금의 김서령 선수의 플레이도 좋지만 데뷔 초반 경주마 같던 김서령 선수의 플레이가 그립습니다. 팬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고 댓글 저도 보는데 이번 올스타전 때 진정한 경주마가 뭔지. 아니 시합 때 네. 보셔야지 올스타전 때 뭐. 아 오케이. 아 왜냐면 요즘 슛 들어가잖아. 일단, 줘야지. 일단. 제가 올스타 투표 1위를 하면 하프타임 때 제가 신인 때 했던 것처럼 네 제가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아 형 안 도와줄 거예요? 아 야 형 안 돼. 난 뒤에 댄서. 잘 보여가지고 멋있다. 특히 1위 해야지. 올스타 전 투표할 때 전주범, 최준효, 희모 외모 외모 투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형 준영이지. 솔직히 준범이 형은 나도 솔직히 내 얼굴 인정 안 하는데 전준범은 씨. 준범이는 이거 나오면 항상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요. 올스타전에서 이관희, 이대성, 전준범, 최준영, 로드 또라이 라인업 한번 가자. 농구공 한 여섯 다섯 개 5개로 해야죠. 농구공 다섯 개로. 농구공 여섯 개로 해야죠. 대성이 형 대성이 두 개로 쓸 거야. 대성이 형 두 개로 해야 되니까. 팀 같은 팀인데 트래시 타고 갈 거예요? 최준영 가로치고 개그맨 26살. 저는 웃긴 사람 아닙니다. 농구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실력이 갖춰졌어요? 한 번씩 이래요 팬들이 와가지고 최준호 선수 웃겨주세요. 올스타전 때 새로운 세레머니를 네. 보여주실 생각 있나요? 그것도 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가 제일 많으면 그걸 하는 걸로. 근데 뭐 바지 벗고 뭐 이 죽여버. 진짜 2달러짜리를 여기 유니폼에 꽂은 다음에 3점 넣고 진짜 뿔뿔. 2달러 집에 한 달밖에 안 돼. 세 분 제가 나이키 데려가서 그분들이 입고 싶은 풀세트 머리부터 발끝 양말까지 팬티까지 나이키 아, 팬티,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시즌에서 이렇게 마무리 올스타전에 나오면 저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뭐 만약에 뽑으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마지막 시즌이야 짜증나게. 누구 마음대로 인터뷰를 해? 야, 나 마음인데. 우리한테 그 사인 받아야 형 인터뷰. 우리 팀원들 10명 이상 사인 받아야 그치? 개소리. SK랑 KCC랑 게임할 때 딱 끝나자마자 아까 3전 에어볼 날리던 분 우리 몸풀 때 너무 신나서 덩슛 심하게 했어. 근데 림과 여기 세게 맞아서 여기 약간 뭐야 느낌이 좀 없어서. 형 왼손잡이 아 잠깐만 형 왼손잡이인데 형 근데 오른손으로 오른손 거둘 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대기만 근데 아직 올라갔을 때 이게 약간 네, 네, 네. 가이드 해야지. 아 맞다 네. 형이 수 여기서 쏘지. 드리블은 KBL 최고래요. 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KBL에서 그렇지 무조건 생각하지. 아 이건 인정. 고마워. 이건 진짜 인정. 같이 운동해봐도 이건 인정. 고마워. 이번 올스타전에 가면 어떤 거 보여줄 거야 만약에 뽑혀서 가면? 만약에 뽑으면 뭐 마지막 올스타 때문에 뭐 팬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똥슛 완전 보여. 이렇게 여기까지 드리블 치는 자서 여기 수업에다 공 숨기고 들어가면 아니면 난 몰라 척하고 공 니한테 얼굴 한번 딱 때리면 어때?
1위 안에. 네, SK와 KT의 3라운드 맞대결 이제 3쿼터 시작됐습니다. 점수는 44대 34, 10점차 KT가 앞서고 있고요. 자밀원이 포스트업 왼손으로 득점 실패. 이것이 성공이 돼야 되는 SK인데요. 네. 성공률이 좀 저조합니다. 네, 스위치 디펜스에 이은 베스트 트랩인데요. 널린스 더블팀. 아, 이거 쳤어요. 김민수와 안영준이 함께 붙어줬고요. 김선영 짧게 건네면서 첫점의 득점. SK의 강점이죠. 네. 네. 최진용 선수가 8득점째 기록했습니다. 지금 최진용 선수가 리바운드 지금 10개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에만 10개를 잡은 최진용 선수고요. 허훈 석점. 짧았습니다. 네, 원희 선수 뛰어야죠. 네. 공을 안 봤어요. 김선영, 최진용. 안쪽 차기 잡는 자민원이. 다시 최진용 스크린 받았습니다. 자, 인사이드 찔러줄 때 터치아웃. 전반 기록 보면 원희 선수가 11득점을 했는데 야토시도가 혼자 15개였습니다. 네, 성공률이 좀 저조했고 네. 리바운드를 좀 더 많이 잡았어야 돼요, 원희 선수. 자, 일단 볼이 사겨놓는 서울 SK입니다. 자밀원이 다시 한번 1대1 스피드무브 레이업 성공! 안 됐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네요. 네. 양홍석. 아, 찬스에 슛을 못하네요. 네. 바이런 멀린스. 페이스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멀린스 타고 가면서 레이업 놓쳤어요. 아, 다시 잡고 멀린스. 자, 원희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얼굴 예, 일어났어요. 김영환 터치아웃 됐습니다. 남은 샷클락은 7초. 아, 여기서 예, 원희 선수 얼굴을 잠깐 감싸주었는데요. 네, 팔꿈치에 그 전에 좀 맞은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시작되는 KT의 공격. 김현민 다블을 짓지 못했습니다. 자밀원이 자 페인트 안쪽까지 진입. 그러나 좀 밑에서 김현민이 수비를 해야 됩니다. 네, 김현민 선수가 잘 버텨줬어요. 네, 네, 그래서 실점을 안 했습니다. 허훈 스피드 모브 멈춰서서 점퍼. 들어갔고 공격 리바운드 김현민. 네, 3쿼터 초반에 슛 성공률이 좀 저조한데요. 멀리스의 석점 0점 스킵입니다. 바이런 멀리스. 이전보다는 석점을 놓겠다는 것 같아요. 네. 멀리서 성공을 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네. 11점 차 김선영 수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반칙. 김현민 선수의 반칙 3개째 나왔습니다. 멀린스도 이 석점 주저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스페이싱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위독적이기 때문에 2대 피켓볼도 그렇고 그래서 네네. 지금 계속 골밑을 노리는 것 같은데. 자, 김선영 플로터 놓쳤고요. 허훈, 김영환. 아, 다시 잤어요. 허훈, 와이드 오픈 석점! 이번엔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골주는 상당히 좋은데 네. 성공이 안 되네요. 최민용 원이 자 비집고 올라가는데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SK가 원희 선수의 공격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멀리 선수가 있는 것이 수비하는 쪽이나 공격하는 쪽에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파울 트러블을 만들어서 좀 벤치에 쉬게 만들려는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희 선수의 공격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계속 유도하고 지시를 했는데 성공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김현민 선수가 이제 반칙이 4개째가 되면서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구진이를 할 선수가 좀 부족한데요. 네. 양홍석 선수, 박준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공격적인 것보다는 수비력이 필요합니다. 네. 박준영이 교체 투입됐습니다. 점수
점차가 9점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도 경기예요. 예. 네, KT도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손가락을 들어 보였던 허훈 벌린스에게 연결되었습니다. 공을 한참 갖고 있는 벌린스 안쪽 넣어줬고요. 김영환 넣지 못했어요. 리바운드 김민수. 네, 시도 찬스를 계속 놓치는데요. 네. 안영준 성큼성큼 다가가서 그러다 볼을 놓칩니다. 빠른 트랜지션 김영환. 자, 직접 몰고 가다가 박준영에게 중간에 걸리라고 얘기를 하는 박준영이고요. 김영원의 석점 터집니다. 김영원. 네. KT는 석점이에요. 네. 필요할 때마다 지금 외곽포가 터지면서 도망가고 있는 KT입니다. 네,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최준용이 던지었습니다. 최준용 석점 실패. 양동석의 리바운드. 그리고 달리고 있던 김영환 레이업으로 얹어놓습니다. 네,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네. 52대 38. KT가 다시 한번 흐름을 바꿔놓고 있고요. 14점 차로 도망갔습니다. 뭐 3점을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석점에 이은 속공 득점까지 김영환 선수가 오늘 자신의 통산 500번째 경기 출장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선수 11득점, 오늘 두 자리 득점까지 완성을 했고요. 요즘에 KBL 순위표를 보면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습만 달리면 순위 변동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한 경기 한 경기만의 야투율,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SK에서는 뭐 최준용 선수 아직 득점은 8득점입니다만 전반에만 리바운드 10개를 했고 또 이게 전반의 명장면이죠. 양홍석 선수의 슛을 막아낸 다음에 네. 양홍석 선수를 계속 쳐다봤죠. 리액션이 네, 내 앞에서 어떻게 슛을 시도하려고 하느냐. 아, 최준용 선수의 이런 그 퍼포먼스가 보는 재미가 있어요. 네, 매력적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코트 안에서는 상대를 또 도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 이런 장면이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양호선 선수가 반대로 최준 선수를 또 블락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기도 갚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의 흥미로운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두 선수 모두 뭐 팀을 지금 대표하는 스타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매치업입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네. 네. 소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전태민 선수가 들어왔네요. 자, 점수 52대 38. 네, 오늘 이제 경기로 봤을 때 SK가 이기려면 외곽이 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김민수의 포스트업인데 오른손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벌린스가 쳐낸 볼을 다시 김영환이 잡고 달리고 있습니다. 4대 아웃 넘버. 허훈 석점. 역습시킵니다. 허훈. 연습 때도 그랬고 슛 시도할 때 거침이 없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네. 아, 오늘 KT 지금까지 3점슛 성공률 50%. 전태표 2점슛도 안 들어갔습니다만 최준용이 다시 잡았습니다. 3-1번이 골리 두 명 사이 득점 실패. 양홍석이 따냈습니다. 네, 오늘 SK 농구 잘 안 되네요. 네. SK만의 장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동철 감독이 뭔가 좀 답답한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요. 미스매치 상황이고 박준영의 돌파. 네, 그리고 외곽 김영환 빗나갔습니다. 자, 최준용이 리바운드 지켜냅니다. 3쿼터 남은 시간 5분. 전태프 정면에서 장의원이 한 손으로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네, 원희 선수 안 됩니다. 오늘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원희 본인도 지금 고개를 좀 절레절레 저었는데요. 아, 지금 SK는 이번 시즌 통합 챔피언을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아, 제가 지금 경기를 보니까 승부처 해결사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뛰어난데 인앤아웃 아홉 개 팀을 압도하는 그런 최강 팀이다 이런 저기 인식을 좀 안 들거든요. 네, SK가 그 부분을 좀 갖춰가야 됩니다. 지금 높이의 팀 DB한테도 2연패를 하고 있고 네. 지금 멀린스 선수 굉장히 심장이 큰 선수한테 원희 선수가 지금 공략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이 SK의 지금 약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희를 일단 좀 쉬게 해주네요. 네, 원희가 나가니까 KT도 멀리 선수를 빼주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선수 감독이 그 부분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높이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김영헌이 권을 받았습니다. 양용석 커딘 한 번 더 패스한다. 소트 맞췄어요. 블라천. 자, SK가 5G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영준 레이업슛. 이것이 SK의 매력적인 농구죠. 네. 이것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블락이 후에 속도입니다. 아, 근데 그 전에 블락이 누구였을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최준영 선수가 기도했고 여러 명의 선수가 달려들었어요. 아, 지금이에요. 지금도 골 밑에서 썸튼이 놓쳤어요. 전 제프, 에런 헤이즈. 자, 미들레인지에서 타고 들다가 최두경에게. 다시 한번 헤이즈가 이어받았습니다. 미들레인 점프가 들어갔습니다. 네. 에런 헤이즈. 네, 따라가는 점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55대 42. SK는 10점 안으로만 좁힐 수 있으면 4쿼터에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다음은 백보드를 활용해봤지만 들어갔어요. SK는 계속 밀어붙여야죠. 네. KT의 골밑 공략을 지금 SK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전태풍, 헤인지의 스크린. 그 과정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허훈. 네, 최준용 선수네요. 예. 아,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아, 클린 블락이에요. 클린 블락. 이것이 예전에는 국내 선수 한두 명한테만 극한되었는 거였는데 요즘은 아, 여러 선수들이 블락슛 능력, 덩크슛 아,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허슬 장면들이 또 경기 흐름을 확 바꿔놓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솔직히 오늘 SK의 경기력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자, 서울 SK의 이번 시즌 주요 지표들인데요. 최다 리드 점차 13점 이상으로 예, 많이 도망을 가고 있고 최다 점차 허용은 6.7점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두 자리 수점차로 끌려가는 경기가 많이 없다는 이야기고요. 40분 중에 26분 정도를 앞서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이제 경기를 주도적으로 잘 풀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전력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1쿼터부터 좋은 경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오면 계속 꾹 이끌어 간다는 그런 지표인데요. 네. 오늘 경기는 그렇지 못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경기 시작부터 내내 KT에게 끌려가는 흐름이 되고 있는 SK인데요. 55대 42, 13점 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두준영 선수 오늘 전반에는 양홍석의 슛을 또 지금 3쿼터 들어서는 알손슨의 슛을 막아냈습니다. 두 개의 블락. 타이밍, 블락을 잘하려면 타이밍, 그러니까 농구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상당히 탁월하고 또 점프력, 또 리치, 팔 길이도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을 좀 같은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SK는 석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팀인데 그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헤인지의 석점! 말하기 무섭게 하나 성공시켜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전태풍 선수와 지금은 잘 호흡을 맞추면서 찬스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10점 차로 좁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SK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KT는 좀 무리해서 분위기에 휘둘리는 팀이기 때문에 네. 절대 턴오버가 나오면 안 돼요. 알손튼 페인트 존 안쪽. 손튼 미쳐놓고 짧았어요. 자, 최준용 잡고 바로 전태풍에게. 네, 웬만한 몸싸움은 불지 않죠. 에런 헤인즈. 자, 외곽으로 가는데요. 이 볼 KT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헤인즈가 잡았습니다. 다시 24초의 공격. 턴오버가 나올 뻔했어요. 네. 야, 지금 미스매치 상황이고 반대에서 움직여야죠. SK 선수. 헤인즈가 김영환을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페이드어웨이 떨어집니다. 헤인즈가 팀 추격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KBL에서 제일 오래 뛰는 선수예요. 네. 외국 선수 중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정비하는 김윤태. 손트. 케인즈를 따돌리면서 공이 지금 더블락샷. 자, 손트 선수의 공격이 지금 안 통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 선수가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바로 멀리 선수를 지금 투입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케인즈를 제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뒤쪽에서 공만 잘 훑어냈어요. 네, 최국영 선수는 KT의 김현민 선수 같은 역할, 부진일, 리바운드, 수비 이런 부분을 해주는 선수이죠. 네. 자, KT 멀린스와 함께 한인원 선수 들어왔고요. SK는 헨즈 선수가 좋기 때문에 선수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네. 5.3초 남아있는 샷클락. 김윤태 멀리 한인원에게 양홍석 3초, 시간이 1초, 없어요. 1초 한인원이 던졌습니다. 2점 안 들어갔어요. 네, 안영준의 리바운드. 연속 5번 수비 성공이거든요. 네. 자, 인사이드에서 반칙이 나왔는데요. 한인원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벤지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네, 자리 싸움 하다가 한인원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예, 김현민 선수가 파울이 많기 때문에 한인원 선수한테 수비수의 역할을 맡기고 있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지금 쫓김이 안 돼요. 한현 선수, 헤인즈 선수가 상당히 그 부분에 능하거든요. 예. 파울을 잘 만들어냅니다. 한의원과 헤인즈가 뭔가 조금 신경전을 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판이 끼어들어서 주의를 줬습니다. 선수들 경기에 집중해서 농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심리적으로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네, 계속 팀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1대1을 시키는데 에런 헤인즈 들어갑니다. 네. 팀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맞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헤인즈가 9득점을 했습니다. 네. SK는 스리트 득점이 아니고 맨티맨트 패스를 그냥 시도하는데요. 네. 석점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백본을 맞고 들어가는 김태 석점. 아, 정말 소중한, 귀중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네. 거의 KT가 4분 가까이 득점이 없었는데 그 가뭄을 김윤태가 해결해 줬습니다. 선태풍 오른쪽 코너로 짧아요. 리바운드 걸리시. 네. KT가 한시는 높네요. 네. 네. 김윤태 반대편 한의원 헤인즈를 돌려 보냈습니다. 김현원 거쳐서 바이런 멀리스 반대편으로 도는데요. 반칙이네요. 김윤태의 반칙. 네, 우선 파울이 나오지 않았으면 트래블링이 걸릴 뻔했어요. 네네. 자, 최부경을 빼줘도 김민수가 들어온 SK입니다. 3쿼터 남은 시간 1분 2초. 아, 잘 들어갔어요. 김영환. 네, 스위치 디펜스가 나왔고 계속 멀리 선수의 예. 높이를 이용해야죠. 외곽으로 가네요. 한인원 펌페이크 돌파하다가 빼주었습니다. 먼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김영환의 선점포. 네, 지금 허웅 선수가 어느 KT의 외곽을 김윤태 김영 선수가 하나씩 해줬어요. 저 네. 김영환 선수가 오늘 최다 득점이에요. 14득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패스가 좋습니다. 네. 전태프 김민수 컵에서 쐈습니다. 점점 빗나갔고요. 이 볼 최준영이 마지막까지 따라가봤지만 이미 볼이 나갔습니다. 네, SK의 석점이 터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김영환 선수 오늘 석점 4개째예요. 지금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네네. 네. 반대로 김민수 선수가 시간이 쫓기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길게 나갔어야 돼요. 네. 네, 상당히 좋아하네요. 서동철 감독도 웃을 수밖에 없는 김영환 선수의 소중한 한 방이었습니다. 네, 지금 허훈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좀 뻑뻑함이 있거든요. 예. 그 어려운 상황에서 두 개가 꽂혔어요. 김선영이 김민태를 수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는 KT. 김선영 선수가 스킬이 또 상당히 능해요. 양홍석 반대쪽 봤습니다. 김영환 스텝을 뺏으면서 자, 일단 닥쳤고요. 한 번 던졌습니다. 맞지 않고 샷클럭 바이올레이션.
남은 시간은 4.8초. 시간이 4.5초. 파울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김선영과 헨즈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하겠죠. 네. 자, 남은 시간 다시 확인을 하고 SK 공격 진행되겠습니다. 4.8초. 김민수와 주고받은 에런 헤인즈. 1초 남았습니다. 김민수가 덩크를 찍어봤지만 네, 시간도 지났고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네, 그 전에 슛을 시도했어야죠. 네. 자, 61대 49. 여전히 KT가 12점을 앞서고 있고요. SK도 지금 잘 따라가 봤습니다만 KT가 만만치가 않네요. 네, KT의 각종 주식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양 팀의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장수현 학생체육관입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서울 SK 나이츠와 부산 KT 소닉붐의 3라운드 맞대결 이제 4쿼터로 돌입하겠습니다. 자, 3쿼터까지 61대 49로 KT가 12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공격이 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평소보다는 많이 뻑뻑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최고의 팬 서비스는 아니에요. 좋은 경기, 멋있는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팬 서비스인데 네. 오늘 SK는 그런 팬이 많은 그런 부분에서의 오늘 경기력은 아닙니다. 서비스 지금은 짧았고요. 헤인즈의 리바운드. 하지만 4쿼터를 남았기 때문에 이 한쿼터에 또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충분히 따라갈 점수 차이는 맞습니다. 네,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KT로서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점수가 별로 많이 나지 않고 있어요. 샤클락 한 자릿수 안영준이 김민수에게. 근데 외곽에서 터져야 되거든요. 에런 헤인즈 양용석이 붙어봤지만 공간을 만들면서 붙잡아낸 에런 헤인즈. 어려운 슛이었어요. 네. 네, 잘 성공시켰습니다. 헤인즈가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했고요. 김윤태 넣어줬습니다. 자, 외곽으로 볼을 돌리고 있는 KT. 허훈 엘보 쪽 부딪히면서 올라갔습니다. 득점! 앤드원! 네, 자, 동료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는 거 보세요. 허훈이 벤치 분위기까지 확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 예. 아, 여기서 헤인즈 완벽하게 쏟았고요. 아, 정말 잘했어요. 정말 훌륭한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권 선수 이번 시즌에 들어와서 정말 급성장했네요. 네. 예.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번 시즌 또 지금 출전 시간이 전체 2위인데 허훈 선수가 좀 지치지 않고 좋은 활약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 부분에서는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네. 다만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영준, 김선영 발 맞춰서 올라갔습니다. 석점 실패, 히빈, 헤인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아, 오늘은 SK 헤인즈네요. 네. SK에서는 헤인즈 선수, 공격에서는 헤인즈 선수밖에 활약을 해주는 선수가 없어요. 네. 양홍석 베이스라인 돌파, 볼을 놓쳤습니다. 네, 이제 김선영 선수 다니는데요. 김선영, 다음 패스, 안영준, 헤인즈에게. 자, 볼 지켰습니다. 다시 공격 만들어 가야죠. 손님, 안영준 비었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훈 공격 대포를 상당 붙였고요. SK가 외곽에서 슛이 성공이 안 되니까 예. 지역권을 사용하는데 그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KT 바이런 멀린스 석점 명중시킵니다. 멀린스의 석점. 네, 오늘 KT의 석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SK
케이 따라갈 힘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네. 한영주 페인트 정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깨끗한 리를 통과합니다. 지금 득점은 성공해도 수비에서 턴오버를 만들어내거나 미스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니까 지금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네. 자, 허훈 최진영을 따돌렸고요. 반칙이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허훈 선수와 멀리 선수 또 뭐 김영환 여러 선수들이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한영준 대신 김건우 투입 서울 SK. 허훈을 최진영이 맡고 있어요. 자, 김인수의 스위치가 됐습니다. 김영환 양홍석, 허훈. 허훈. 자, 다가가서 키라우스가 되었는데 김성영이 스틸을 해냅니다. 김성영. 일단 허훈이 속도를 제어했고요. 에런 헤이즈 골 미트점. 헤이즈! 그랜드션의 강점이 있는 SK입니다. 네. 다시 이제 10점차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SK는 수비 성공해야 돼요. 계속 네. 성공해야 돼요. 김윤태 코너 쪽 양홍석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를 멀린스가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멀리 빼준다는 아... 것이 이 패스를 서동철 감독이 받았습니다. 턴오버가 나오는 거는 안 좋습니다. 네. 지금은 예, 조금 급했네요. 리바운드를 좀 잘 잡았는데 트랩에 갇히다 보니까 패스 방향이 좀 잘못됐습니다. 예. 헤인즈 안 들어갔어요. 아, 제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SK의 이런 경기력으로 멀리스! 네. 아, 지금은 뭐 환상적인 플레이네요. 네. 아, KT가 뭐 잘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SK 수비력이 그렇게 뛰어난 팀은 아니고 오늘 같은 경기력에 SK는 통화 우승에 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기를 보이면 안 됩니다. 멀린스 선수가 완벽하게 골밑을 공략해냈습니다. 멀린스 선수도 시즌 초반에도 좀 상당히 기복이 있어서 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선수의 감독의 우려가 있었는데 네. 아, 지금까지 연습 중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경수 감독의 작전 타임. 우리 없잖아. 볼 못 들어가게 해주고 내려가면 여기서 한 번에만 안 들어가고 옆에만 가면 내가 일로 가 스냅으로 들어오라고. 되잖아. 그리고 영리하게 해야죠. 그래가지고 잠깐 계속 끌어주고 자꾸 갖다 끌어주고 얘 가운데 얘가 지금 여기 지금 버티고 있는 다 갖다 지금 병에 갖다 다 역습하냐. 야, 우리가 35번 가까이 끌려다녔잖아. 그래도 11점 차이야. 괜찮아. 자, 문경은 감독의 마지막 이야기. 우리가 35분 끌려다녔지만 아직 11점밖에 차이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SK가 5패인가요? 4패를 하는 중에 5패죠. 예. 예. 이렇게 끌려가면서 패배한 경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예, 오늘 경기가 유일한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오늘 경기에 대해서 KT의 준비가 좋았고 반대로 SK 선수들의 그 외곽 움직임이 야투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러패스 김민수. 자, 김영환이 긁어냈어요. 김영환 선수는 KT 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볼까요? 네, 김영환 선수의 터치가 맞습니다. 네. 다시 시작되는 SK의 공격인데요. 헤인지가 자유투를 끌어냅니다. 네, 정말 알면서도 못 막아요. 네. 헤인지가 오늘은 정말 특히나 후반 들어서는 SK의 공격을 좀 홀로 이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네, 맞습니다.
1세트 놓쳤습니다. 제가 너무 박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력에 있어서 1위 팀다운 경기력은 오늘 아니에요. 패배를 네네. 하더라도 1위 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2구점을 성공시켰습니다. 10회 득점째 기록하는 에런 헤이즈. 멀리스 네, 바로 더블팀 붙었어요. 양홍석에게 빼줬습니다. 양홍석 득점! 더블팀 잘 들어갔는데 그래도 멀리스가 높이가 있다 보니까 네, 시야가 멀리까지 보이죠. 그렇습니다. 헤이즈 속여놓고 다가갑니다. 반대쪽 길게 최준용 다운 패스 김건우, 김선영에게 다시 최준용 열렸습니다.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이 볼을 KT가 따냈어요. 네, 석점이 오늘 안 터져요. 네. 침착하게 풀어가는 KT. 우리 할 필요가 없는 KT가 되겠습니다. 네. 자 양홍석 빠르게 외곽에서 돌려왔습니다. 김영권의 석점 짧았어요. 하지만 이볼 김은태가 다시 따냈습니다. 양홍석 네 이제 여유가 있죠. 네. 네. 멀린스 캐치샷 석점 실패. 자 이제 SK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석점 넘어오는 최준용 김선영 빠르게 수비를 따돌려왔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봐줬고요. 김민수 베이스라인 쪽 점퍼 실패. 찬스가 나도 성공시킬 수가 없으니까 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선수들의 지원이 이제는 좀 나와줘야 되는 SK인데요. 네. 캐치앤샷 양홍석 에어볼 됐고요. 하지만 멀리스가 덩크를 꽂았습니다. 지금은 김영환 선수가 리바운드에 이어서 어시스트까지 원활하게 네,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네. 네. 멀리스의 강력한 원핸드 슬램. 지금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KT가 뭐 근소하지만 계속해서 앞서가고 있어요. 네, 리바운드를 또 중요한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냈어요. 네. KT가. 그리고 리바운드에서 밀리지 않았으면서도 나투율이 높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죠. 네. 피니컬이 나왔군요. 네. 74-58. 김선영 수비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수비를 한번 흔들어 놨고요. 하지만 멀리스 공에 걸렸습니다. 허훈 볼단입니다. 3대 0 넘버. 하지만 바로 공격 이어가진 않는 허훈. 네, 그렇습니다. 네. 여유가 있죠. 앞서는 최준용 선수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군요. 김윤태 왼쪽으로 갈라준다는 것이 양홍석과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네. 남은 시간은 3분 31초. 에런 헤인즈 잡자마자 던졌습니다. 길게 뛰어나온 볼 다시 잡는 에런 헤인즈. 이번엔 블로터 역시 안 들어가네요. 아, 멀리 선수 저렇게 키 큰 선수가 코스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접점이 있네요. 네. 허훈 양홍석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갑니다. 양홍석의 석점까지 터지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휘어잡는 부산 KT 소닉붐. 네, 세기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직 3분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흐름상 KT가 오늘 경기 단 한 번 더 흐름을 내주지 않고 있거든요. 꽂아 넣었습니다.
서동철 감독으로서는 뭐 지금까지는 아주 만족스러운 경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 SK 문경은 감독이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스위치 이거만 주지마 이거만 주지 말고 다 스위치하고 맞춰주고 옆에 가서 볼 들어가면 바로 바로 또 옵니다 바로 그래서 롯데에서는 넘어오면 던지면 바로 던지고 나오는 거 자신있게 던져 빨리 오고 이렇게 빨리 오고 네, 이제는 뭐 SK로서는 여유가 전혀 없죠. 네, 풀코트 프레스 디펜스를 좀 지시했고요. 네. 오늘 뭐 헤인지가 분전해주고 있습니다만 SK의 팀 3점 슛이 18개 시도에 2개밖에 안 들어가면서 성공률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패배의 이유가 되겠지만 네. 제일 결정적인 것은 원희 선수가 25%의 야투율이에요. 네, 네. 네, 그 부분 또 그러면서 워낙 또 공격 횟수도 많았고 네. 또 1대1 상황을 의도적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슛 성공률도 저조해지게 됐습니다. 안영진이 네. 이어가서 던졌습니다. 네, 오늘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네. 하지만 김건우, 레이업도 놓치네요. 네, 머리 선수가, 오늘 저는 KT의 서동철 감독이 상당히 준비를 잘하고 나왔다. 네. 네 머리 선수만 막으면, 충분히 국내 선수로 상대해서는 밀릴 게 없다. 이런 작전을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머리 선수를 기용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적중했습니다. 자, 바로 스위치를 했고요. 허훈이 돌파해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허훈! 네, 네. 수비하는 최북의 선수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허훈 선수 오늘 18득점 기록했습니다. 이제 20점 차 이상 도망가고 있는 부산 KT. 김건우가 던져봤지만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헤인즈 볼단했습니다. 에런 헤인즈 골 및 톡백 득점. SK가 높이 팀한테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네, 원희 선수가 신장이 좀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DB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서동철 감독도 그 부분을 생각해서 오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김영환, 높게 연결. 바이런 멀린스 골 밑에서 쉬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워낙 신장이 높고 또 득점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멀린스 오늘 21득점에 리바운드도 17개나 잡아냈습니다. 아, 대단한 수치예요. 최부경 막혔어요. 블락샷! 네,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리바운드 17개, 골 밑을 거의 지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허훈, 자 현란한 드리블로 안영균을 따돌렸습니다. 지금은 트래블링이 불리네요. 김윤태의 턴오버. 네, 허훈 선수, 야 상대가 수비 압박 수비하면 저렇게 돌파하는 것도 좋은데 네. 너무 상대를 뭐라 그럴까요?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의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오늘 허훈 선수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8득점에 어시스트도 지금 9개가 올라가 있는데요. 자, 선수들이 이제 좀 네, 벤치 멤버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승리를 확신하는 서동철 감독이에요. SK는 전기훈 선수 투입됐고요. KT는 한의원 선수가 한의원 선수 최성모 선수까지 들어왔습니다. 헤이즈 변기훈 뒤였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역시 안 들어가네요. 헬드볼이 선언됐고요. 이렇게 되면 SK의 오늘 팀 3점 슛이 10%도 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나 저조합니다. 네. 조금 물론 그날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고 나쁘고 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1위 팀은 슛이 안 들어가면 그 외적으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고 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됐고 멀린스 선수가 원정팀 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교체 아웃됐습니다. 네. 오늘 멀린스 선수가 허훈 선수와 더불어 수갑입니다. 네, 에런 헤인즈 팀인 득점. SK는 오늘 헤인즈 선수가 22득점 홀로 분전을 해줬습니다. 특유의 SK의 농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본인의 색깔을 오늘 경기에서는 잃어버렸습니다. 샷클락 9초 남았습니다. 최성모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헤이즈 베이스볼 패스 끌어내는 김윤태. 김건우는 헤인즈에게 엄지를 들어줬습니다. 자, 이대로라면 올 시즌 SK 홈에서 첫 패배가 될 텐데요. 네,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예, 터치 패스 김건우 랠리업. 김건우 선수 감각적인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서울 SK가 평균 득점 1위인데 자, 전태프 긁어냈어요. 네. 전태프 올려놓습니다. 평균 득점이 80점이 넘는데 지금 60점대거든요. 네.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사이드라인 근처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변기훈 선수와 지금 최성모 선수 좀 함께 넘어졌는데요. 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부상이 나오면 안 되겠죠. 아, 김건우 선수가 넘어졌고 예. 파울은 변기훈 선수였는데 넘어지면서 예, 머리와 돌이 됐네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28.7초 오늘 경기 남아 있습니다. 최성모 키무브 하나 걸렸어요. SK가 달리고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헤인즈가 이 슛을 성공시키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헤인즈 선수의 통산 1,600득점 기록이 방금 달성이 되었습니다. 역대 2호 기록이죠. 네, 헤인즈 선수만이 오늘 경기에서 제목을 했어요. 네. 자, 이렇게 남은 시간이 모두 흘러갈 것 같습니다. 경기 끝 최종 스코어 81-68. 부산 KT 소닉 붐이 팀 6년 만에 6연승을, 8년 만에 6연승을 달성하는 순간입니다. 또 SK에게는 이번 시즌 홈에서의 첫 패를 안겨줬고요. 네, 그동안 5연승 중이었던 KT가 그 기세를 어김없이 보여준 한 판 오늘 경기고 그 중심에는 허은 선수와 멀린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